아가, 와니 하기도 전에 오노. 내 할매가 조금 얘기해줄게. 너가 신랑 내 욕 안 한다. 방송 욕 안 한다. 너가 신랑 똑같은 새끼다. 나쁜 새끼다. 왜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지 주장이 아니 어찌 이런 니 띠만 만난다고 근데 니 뭐지 이런 더러운 새끼를 만났냐. 어? 진짜 니 말도 새끼 같은 놈을 만났네. 니 진짜 착하거든. 니 진짜 말이 없거든 내가 볼 때는. 근데 니가 지금 볼까 내가 니 하기도 좀 울지 마라. 아가. 응? 내가 볼 때 지금 아우 나 열받네 새끼가. 야는 지가 1번이고 너 신랑 내가 그대로 얘기해줄게. 한 번씩 잘할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한 번 말을 딱 쏘아갖고 씨부리대. 그럼 이 말로 인해서 다 안 좋지나. 맞아요. 크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100번 내가 볼 때 이 새끼 100번 잘 안 한다. 한 3, 4번 딱 해주고 있잖아. 딱 잘해놓고 있잖아 이 새끼는. 내가 미안 너 신랑한테 이 새끼라면 내가 한 내가 나 열받아서 그럼 욕 나온다. 이놈은 우리 애기한테 잘 해주다가 있잖아. 한 번 막 딱 이래 하재. 그럼 있잖아. 사람을 덜덜덜 뽑는 성격이고, 지가 딱 뭔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안 됐잖아. 지 마음대로 안 됐잖아. 그러면 지 혼자서 미친 발광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에요. 어? 정답이에요. 그죠? 네. 이 씨. 딱 때리치고 싶네, 미친놈 새끼. 왜냐면 본인은 굉장히 있잖아. 일월생이라도. 착하고 선하고 외로움도 많고 아 너무나 정확하고 응어 사람한테 아프게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있잖아 이 속으로 다 우리 애기는 이 씨에게는 이거 다 골마 죽는다. 근데 이 새끼는 이놈 있잖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누구 신랑도 어쨌든 없나 좀 심해요. 억수 심할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하면 왜냐면 지는 지가 나가서 있잖아 할 짓 다 하고 다 다니면서 어? 내 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그렇다. 내가 언니들한테 간다. 언니야 왜 바람나는지 아나? 왜 자기도 의심하는지 아나? 지가 바깥에서 뭔 짓 하니까 여자들 의심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어? 야는 있잖아 지가 바깥에서 다 하면서 있잖아 본인이 아까 그랬지 외국 사람 같이 생겨갖고 옥순이 37인데 니 진짜 이기도 야 너 있잖아 27이라도 믿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신랑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화장도 안 했는데 피부도 좋고 니 화장한 게 아니지 지금. 네.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도 이쁘지 주름살 하나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너희 사이 안 좋다. 너 좋나? 아니요.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게 계속 지속돼 있는데. 네. 그지? 네. 왜냐면 사냐 안 사냐 계속 할매가 시끄럽단다 뭐시. 그리고 본인은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아가야 반은 있잖아 바깥에 딱 내 몸이 반은 나가 있고 반은 있잖아 안쪽에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본인들이 다섯 여섯 지금 올해 일곱이거든. 어? 그러니까 2, 3년 동안 열받아 미치겠네. 짜증나네. 아휴 이거를 산이 못 썼는데 올해는 37, 한 사람 많이 하나야. 지금 작년부터 성주의 바람, 인간의 바람이 불었다. 신랑, 시월생이니까 말라는 지금 쇠 소리 난 거, 움직이는 거, 뭔가 대장 우두머리 하면서, 근데 너희 신랑 너무 야갔다. 안 야갔나? 잘 모르겠어. 바깥에서 하는 걸 모르나? 야갔다. 올해 왜 이 말 하냐면, 올해 인간의 조심, 사람의 조심, 도장의 조심. 무슨 일 한 데서 아까? 굴삭기. 굴삭기는 뭐가 굴삭기고? 중장비 하는 거 있잖아. 포크레인. 그니까 그럼 직접 해요? 네. 그럼 올해 이거 있잖아. 사람 지금 2월달 5월달 말 안 듣는다 미친놈. 그러겠죠. 어? 그래. 근데 올해 이거 지 욕심부리면 도장 이렇게 다 잘못 찍잖아요. 돈 못 받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니까 고집 야는 내가 10월생들 그게 있어 아가야. 1이라는 숫자는 문서거든. 근데 뒤에 0이란 좀 맨날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내가 10월생들한테는 항상 그 얘기한다. 욕심을 조금 부리지 말라고. 근데 올해 이 토끼에 돼지지만 너희 신랑은 완전 속삼재 인간의 삼재 말로 삼재 완전 뒤통수의 삼재가 걸리셨어.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인간 조심, 두 분의 조상의 바람, 이별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올해 산이 못 산의 소리 너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본인 일해요?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일해야 돼. 신랑 일 못하게 하나? 애들이. 어리나? 네. 근데 본인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본인 나이에 비해서 진짜 병이 났다. 우울증이 오고. 나이는 37인데 있잖아. 넌 67 같다. 그 말이 뭐잖아. 네. 얼굴은 억수로 애기같이 생긴데, 내 마음에는 속이나 속은 병은 다 탔다. 이 신랑 때문에. 뭐 한 번씩 야가 미친 새끼가 완전 발광을 하고 또라이짓하며 이름도 봐라 또라이짓한다 한 번씩 막 사람을 덜덜 뽑아서 어떻게 사노? 미쳐 죽는다 너. 어? 본인은 얘 올해 이런 나는 이 방송이나 뭐 방송이 아니라 나 내 스타일이 누구한테 이래라 소리 안 하거든. 본인은 이 신랑하고 살고 싶어요? 반반이에요, 솔직히. 그죠? 네. 어? 반반이지. 내가 아까 저 본인은 몸이 반 딱 나가 있고 반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가야, 내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 신랑하고 살고 싶으면 이런 우리 신당, 법당 같은데 올해 일곱과 하나의 성주라는 운이 왔기 때문에 성주는 기둥, 집에 딱 대결보거든요. 뭔가에 딱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두 분이 중심을 못 잡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내가 계속 한란이 들어오고 막 뭐지 막 시끄럽고 씨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해서 부모 형제로서 올해 막 머리가 대가리 터지는 애거든. 그럼 이 말은 뭐고 쉽게 말해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이 신랑이랑 살고 싶으면 내가 이런 법당 와갖고 좀 조상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맞고 아니면 니 막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있잖아. 딴 놈 만나든지 혼자 살아라. 안 돼. 니 이하고 살면 니 머리 있잖아. 머리 다 뽑힌다. 그 머리가 이 사람이 직접 뽑히는 게 아니고 뽑힌다 소리는 뭐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우리 머리 빠지는 거 뭐라 탈모라나 쭉쭉 빠진단다. 그렇게 표현한다 할머니가.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본인 이 사람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래서 온 거 아이가? 그게 반이죠. 어.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가야 내 아까도 그랬잖아 올해 신랑도 이제 하나의 아가야 운이 들어오고 일곱에도 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는 쉽게 말하면 한 번밖에 안 돼. 일이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억서 강하고 본인은 37, 일곱이라는 숫자가 왔어. 그러면 저기 그림 보이죠? 일곱분 탱아 일곱의 성주라는 일곱의 칠성의 일곱 분이 운으로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 아빠보다 우리 엄마, 아기가 더 내가 마음이 작년부터 이게 지금 한 지금 이 마음이 한 지금 한 2, 3년 됐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애기가 네. 제일 큰 애기 몇 살이야? 12살. 응. 근데 본인이 한 35부터 이게 너무 이게 지금 본인의 기부심하고 우울증약 먹나? 아니요. 그래도 다행이네. 올해 우울증약 먹는다. 잘하면. 미쳐 죽어. 그러니까 본인이 올해 이 아빠랑 살고 싶으면 반드시 올해는 이 조상의 일을 있잖아요. 아빠의 신바람, 우리 엄마의 이씨 엄마의 바람을 있잖아. 재워야 된다. 그게 아니면 이 사람 끝까지 못 산다. 미안한데. 그거는 본인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내가 항상 무당은 좋은 말도 해줘야 되고 나쁜 말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게 산다. 조그만하게라도 있잖아. 아빠 거에 도닥도닥 본인의 마음에 움직이는 나쁜 마음 있잖아. 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거하고 본인이 또 일생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 이후생들은 특히 여자들은 자식을 못 보낸다. 본인 내가 볼 때 자식 때문에 이 아저씨하고 사는 거야. 이 아빠랑. 이 미친 새끼하고. 맞지? 네. 어. 울지 마. 아휴, 나 속상해 죽겠네. 야, 있잖아. 한 번씩 미친놈 할 때 미친 새끼 발광을 하고 또라이 개새끼다, 이거 완전히. 그리고 사람을 있잖아. 입으로 사람 죽이는 새끼다, 이거. 진짜. 어? 말로 사람 막, 그러니까 사람이 우디 팬다고 있잖아. 그 폭언이 아니야. 이 말에 이게 담아있는 말 있잖아. 이게 씨발, 사람 막 미쳐 죽게 만든다, 이 새끼는.
않아. 알죠. 근데다가 승질이요. 그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 되고 있잖아. 착한 척 하면서 이중성격이다, 이 새끼.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이중성격이다. 니 12년 살면서 그거 몰랐나? 알았죠. 니가 빨리 못 나온 게 문제다, 아가야. 애기 둘입니까? 셋이가. 어머야, 많이 더 낳았더니! 어떻게 됐는데, 애기가? 12살, 9살, 4살. 4살짜리 애기는 또 한번 잘 살아보라 놨나? 그쵸. 안 바뀌잖아. 어머야, 아들 많이 더 낳았다. 진짜 다들 왜 그래. 본인은 그 방법밖에 없다, 아가야. 응? 애기야. 우리 기준님아, 구슬밖에 없다. 이거는 본인 무당들 있잖아. 내 아니더라도 있잖아. 어디 가서 조금 봐봐요. 그래서 공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내가 볼 땐 애기 세 명 놔두고, 님, 아, 보따리 못 사겠다. 니 쌀 수 없다. 쌀 것도 맨날 애쪽에 샀다. 그지? 그쵸. 내가 기어 쳐서 니한테 이제 뒤에서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임마. 전 올해 어때요? 올해 본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올해 본인 몸 조심해야 돼요. 몸 괜찮아요? 건강? 네, 지금은 뭐. 근데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올해? 2월달, 8월달, 10월달, 올해는 내가 건강검진하고 올해는 내가 본인은 갑상선 같은 거. 여잔데 왜 폐, 자궁, 배, 장, 이런 쪽. 올해는, 이거, 내 돈 주고도 올해는 본인은 건강검진 받아봐야 된다. 꼭 받으세요. 네.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랑하고 살려면은 본인은 이런 데 좀 오셔서 많이 빌고 사시라가. 어쩔 수가 없다. 응? 그렇게 이 애기 세 명을 본인이 하고 그러고 또 이혼하고 나온데도 본인이 아무 힘이 없는데 나오면 니 뭐하라고 살겠노?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좀 오셔서 빌고 있잖아 사시는 게 할머니가 그게 정답이란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답답하면요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아는 거 가르쳐 줄게.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눈 여기 따라해. 니 근데 얼굴은 너무 이쁘다가 마음은 근데 얼굴은 이쪽이다. 얼굴은 그래 이쁜데 세상에 나이 머리만은 마음은 완전 할매보다 더 늙었다 마음이. 그 정도로 본인이 이 마음에 닿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소리예요. 네? 다 되셨어? 물어보고 있어? 근데 제가 전에 작년 12월쯤에 한번 봤었는데 약간 이런 거 해야 될 사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센 거야. 신이 가물이야 본인도 이럴 생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 않아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을 누려야 돼요. 본인이 1월생에다가 30일이니까 이런 가물이 잡고 있는 신랑 만난 거니까 본인이 살면서 이런 거를 응? 살면서 자꾸 눌리고 살아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들어왔어요. 예, 신의 바람. 내가 아까 저 인간 바람, 신의 바람 뭐냐고 아까 설명해보자. 그게 있는 조상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기라.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기준은 대주를 위해서도 한번 빌고 본인을 위해서도 한번 이렇게 비세요. 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무당 스님들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내 걸 좀 눌리나야 가정도 지키고 신랑도 꼴보기 싫어서 볼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네. 승질 개족 같은 새끼다, 이거. 갖고 한번 일을 해갖고 있잖아. 이런 새끼는 한번 꾹 눌리놔야 된다. 그래야 신랑이 정신 차리고 본인의 말을 좀 듣는다. 그럼 어떻게 눌러요? 빌어서? 빌어서 놔야지.
그 수밖에 없어. 사람이 때가 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없어지지만 뭔가가 이렇게 올 때는 본인 조상과 본인의 뭔가의 느낌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명은 우리 이것도 뭔가가 내가 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점집에. 그래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한번 전화하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봐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